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묘년, 우리 닭띠 여러분들 6월달 운세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상반기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 있고 또 인간 구설로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 6월달에는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구설이 따라오고 근심이 따라오셨던 분들, 바람이 자는 형국이고 귀인이 나서주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금전의 운도 높이 들어있고, 내가 하는 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내가 명예운도 찾아오고 금전운도 찾아오고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이 높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6월 달에는 내가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현명하게 움직이시면 사람으로 득을 볼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 또 특히 결혼을 앞두신 분들, 내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대로 움직이거나 또 내가 이 성격대로 만사를 해결하려고 그랬다가는 괜히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급한 성격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울리면서 처세술하는 것도 조금 신경 쓰시고 또 현명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1살 개우생분들. 31살 개우생분들이 문서운도 들어오고 또 운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이라든지 시험 보고 합격문서를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6월달엔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고, 새롭게 직장으로 시작하실 분들도 새로운 취업문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리고 변화, 변동, 문서의 운도 따라오기 때문에요. 차를 바꾸신다든지, 문서를 잡고 가시는다든지, 우리 개우생분들한테는 운에서 열려있기 때문에 문서를 잡고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변화, 변동수 운도 찾아오고, 주위 사람들로 득을 볼수 있는 이런 귀인의 운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도 굉장히 높게 들어와요. 31살 닭띠분들이 다른 거 조심할 게 아니라 몸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뭐 운전하시는 분들 음주운전 피해 주시고 또 급하게 운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도 조금 몸조심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3살 신유생분들. 43살 신유생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조금 사람으로 부딪히면서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업하시고 사업하시면서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6월달 기운에는 운이 왈칵 열리는 운에 들어있어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지금 풀어지는 형국이고, 또 영업사업 하면서도 또될듯 하면서도 좀 힘드셨던 분들, 금전수로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이고, 일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전개될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43살 닭띠 여러분들이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구설로 입설레 귀설레 또 관제구설까지 따라오셨던 분들도 사람 속에 움직였던 것들 조금 바람이 자는 거 만사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면은 6월 달에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고 사람이 받쳐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우리 43살 닭띠 분들이 딱 부러지신 분들이 많아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신 분들이 많고, 내가 도 아니면 뭐라고 내 성격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격만 조금 죽이고 움직이시면 만사형통으로 편하게 움직이실 텐데, 내 성격대로 내 주장대로 움직이셨다간 괜히 내가 손해볼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살 기우생분들. 55살 기우생분들이 약간 자손으로 근심 걱정 따라오셨던 분들도 있고 또내 마음속에 괜히 우울증이라든지 마음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6월 달부터는 자손의 바람도 조금은 자겠고 근심 걱정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내가 몸도 마음도 조금 힘들었던 것도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문에서도 열려있고 내가 활기를 치고 움직이면서 일적으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좀 활기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금전 답답했던 금전운도 풀어질 수 있는 운세에 들어있고, 또 내가 사람들한테 인사받을 일도 있고,
또 명예운도 따라오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6월 달부터 운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 나의 운에서 받쳐주는 형국으로. 그전에는 조금 힘들었어도 요 6월 달 지나면서부터는 일이 해결되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5살 기우생 분들은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지만, 기존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의 운이 들어오면서 괜히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부부 간에 아니면 인연 간에 좀 현명하게 잘 움직이시고 잘 따져버리고 움직이셔야지, 안 그러면 인간 풍파, 인간 바람, 인연 바람이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7살 정유생 분들, 67살 정유생 분들이 성주운이 들으면서 좀 들썩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일적으로는 좀 풀어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몸수로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서의 변화, 변동, 움직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요런 기운도 같이 찾아와요. 6월달 운에서는 변화, 변동, 움직이면서 내가 문서에 사고팔고 하면서 변화 수도 찾아오기 때문에, 6월달 운에 우리 67살, 정유생 분들이 그전에는 될듯될듯 하면서 안 되고, 뭐 매매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도, 금전수로 조금 답답하셨던 것도 6월달 기운에는 하나하나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하나하나 내가 힘들게 이것저것 해결 안 돼서 근심으로 안고 갔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었고, 답답하게 힘들었던 것도 한코한코 열리면서 내가 답답했던 속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67살 정유생분들은 금전의 운이라든지 문서의 운이라든지 새롭게 시작하면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내 몸속에 지병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꼭 유념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조금 힘들게 했던 것도 바람이 자는 형국이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79살 을유생분들. 79살 을유생 분들이 몸조심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손으로 인해서 근심을 안고, 내가 근심을 만들지 마시고 만사형통으로 좀 편하게 움직이시고, 또 금전수로 조금 답답했던 운세에서 내가 금전이 나가면 나갔지 새롭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수고 문서운이고 나갈 문서가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 하시는 건 괜찮지만, 내가 금전수를 벌려고 내가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투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자손으로 약간 근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손들도 조금 둘러보시고, 그리고 또 자손의 걱정은 자손에서는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9살 을유생 분들이 뭐 변화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피해 주시고, 또 운동을 하시면서도 길조심 차조심이 나와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렇게 길조심, 이렇게 계단이라든지 괜히 내가 낙상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6월달 운에는 일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었고, 금전운이라든지 영업운이라든지 문서운이 높게 따라오기 때문에 일적으로 해결되고, 6월달부터 중반기 운 지나면서부터 운세에선 열리는 운세고 높게 들어오는 운세이기 때문에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힘내서 움직이시면, 그전엔 조금 답답했던 기운에도 6월달 지나면서 일이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